이제 지금 완전 순정 세팅 상태의 투스카니로 인제 서킷을 탈 건데, 생각해 보면은 투스카니는 2007년에 2007년산이고 이 차는. 근데 생각해 보면 투스카니가 원래 처음에 데뷔한 건 2001년 아니야?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이 생긴 거는 2013년쯤이니까 투스카니 순정 상태가 인제 스피디움에서 어떤 밸런스를 보여줄지 해본 적은 없겠죠? 지금 그걸 우리가 해볼 건데, 이제 내가 언젠가 라이브 때도 말을 했는데, 이 투스카니 베타 엔진이 유난히 잘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는 그나마 이제 후기형 여기 오일팬 배플이 되어 있는 오일팬을 달려 있는 엔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 붙어요? 엔진 메탈이 붙어요. 메탈 웨어링. 예. 그러니까 내가 일단 타는 동안에 저기 2차 시동 끄지 말고 다 걸고 기다리고 있어. 나 안에서 추운데 전화할 테니까 데리러 와야 돼. 춥잖아. 메탈 붙으면 시동도 안 걸려요. 그래도 엔진 오일을 한번 체크해보고 들어갑시다. 내가 그럴까봐 사실 오늘 엔진 오일도 준비해왔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떨어져 자꾸. 예, 내가 잡고 있을게. 네, 천천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풀라인에 맞춰서 타려고 그래요. 살짝. 그래도 물이 많은데? 예, 이 정도면은 뭐. 예, 많이 있네요. 가봅시다. 다른 것만 문제 없겠지? 아니야, 문제는 늘 발생한다고. 떨게요. 고야마루. 자, 아무리 ABS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이게 스포츠카잖아요. 그리고 4륜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과연 투스카니는 ABS가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놨을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출발의 토크감은 0.6억은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이게 베타 엔진이 감마보다는 예전에 나온 구형 엔진일지라도 배기량이 일단 있잖아요. 배기량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이게 좀 열쇠예요. 앞이 아까 보니까 넥센 AH8에 뒤가 마제스티 솔루스테. 요즘 이런 타이어가 있긴 있는가?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여러분. 저는 ABS가 없는 차입니다. 수동이고. 차는 잡술도 하나 없고 상태 좋아요. 아, 하체를 싹 손봤다 그랬어요. 휴바까지 다 갈았다 그랬어. 근데 아까도 내가 사실 미리 살짝 말했지만은 이 당시 현대자동차 이 엔진만, 베타 엔진만 해도 메탈 베어링이 잘 붙었거든요. 딱 한 바퀴만 기록 어떻게 달고 차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살짝 맛을 보려고 그래요. 연속 어택은 못할 것 같아. 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내가 이거 오늘 집에 타고 가야 되는 차거든요. 근데 엔진 진동은 와, 감마 엔진하고는 차이가 커요. 감마는 정말 그 아이들링에서 그 물 흘러가듯이 아주 매끄럽고 가사뿐하게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 베타 엔진은 좀 둔하고 무겁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투스카니는 스포츠카니까 또 배기를 약간 더 승용차들보다는 아반떼보다는 약간 시끄럽게 세팅을 했죠. 이거 벌써 시작이야. 가봅시다. 와, 이 토크감은 또 있네. 배기량, 이 고배기량이. 하여튼 고작 2000cc 가지고 지금 고배기량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예, 점사나 점용만 타다가 2000cc 타니까 2000cc 특유의 이 끈끈한 토크감이 또 있어요. 이거는 투카 중에서도 VVT가 들어간, 그러니까 Variable Valve Timing 기구가 들어간 베타예요. 마지막 후기형 베타니까. 이게 베타가 보면은 타이밍 벨트에다가 그 흡기하고 배기 캠샤프트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차도 지금 여기 지금 적산이 좀 되거든요, 이 차가. 그러니까 체인 소리가, 체인이 약간 늘어져가지고 길어져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체인 소리가 살짝 나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다 거의 다 났어요. 어이, 배기량이 좋긴 좋구나. 사뿐하게 가네요, 오르막을. 거기 뭐 86 같은 경우는 같은 2000cc인데 200마력이 나잖아요. 이거는 고작 140마력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힘이 센 것 같은 느낌인데, 86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든 거야. 86도 2013년에 나왔는데 이거랑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같은 자연흡기인데 얼마나 잘 만든 거예요. HD가 투스카니보다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가 더 나중에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얼마나 잘 만들었냐의 문제야. 이거는 그 딥브레이크 락이 걸려서 차가 요인이 붙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요인이 싹 붙는데 느낌이 절묘해요. 스카이 좋구나. 엔진음은 4000만 넘어가도 꽤 커요. 그래, 차가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여줘야지. 아, 이 앞 타이어가 접촉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 살짝 언더가 나다가 뒤가 살짝 말려줘요. 그 느낌이 절묘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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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아, 좋았어. 야, 이거 앞 타이어가, 이 전륜구동차는 앞 타이어는 좋은 거 써야 되네요. 와, 그리고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페달 필링이 훨씬 정확해요. 브레이크 가감 조절이 훨씬 정확해.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제동력이 센 게 아니고, 예, 가감 조절이, 이 페달 필링이 굉장히 좋아요. 아, 내가 사실 이 투스칸이 엔진이 퍼질까봐 조금 약하게 가고 있어요. 얘도 락이다. 얘도 락이 있다. 얘는 근데 락이 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앞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락이 딱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죠. 예, 6500이 레버리밋인데 6500 근처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6000으로 그쳤고, 예, 2분 12초 7이 났어요. 야, 이게 옛날 현대차들이 기록이 잘 안 나는구나. 나는 한 2분 10초는 날 줄 알았거든요. 턱도 없어요. 솔직히 내가 조금 약하게 탔어요, 이 차는. 내가 좀 더 무리하게 해서 타면은 1초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못 줄여요. 12초 치니까 12초까지 할 수 있, 이 상태로 할 수 있다고 보고, 타이어를 앞에를 브릿지스톤으로 갈면은 그래도 2분 10초 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걸? 아리 004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네 짝을 다 설사로 끼면은 기록이 잴 수 없을 거야. 왜냐면 그날이 엔진이 부는 날이 될 거거든. 한번 쿨링 했다가 한 번 더 해볼까? 한번 좀 아쉽잖아요.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이 조정성하고 느낌은, 아, 역시 또 그래도 아무리 부닥다리라도 투스칸이네, 투스칸이네. 예, 저라면은 아반떼 HD를 팔고 투스칸을 사야겠어. 예, 그리고 모양이 그렇잖아. 아반떼 HD는 저기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그거를 젊은 청년이 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 이걸 타야지. 자, 브레이크 톡 치면은 차가 싹 돌아요. 그 절묘해요, 그 느낌이. 자, 한 바퀴만 더 버텍을 해볼까요? 좀 쉬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뒤에 아반떼 HD가 지금 계속 똥침을 찔러요. 먼저 보내줍시다. 이렇게 타면은 차의 부담은 안 받으니까요. 타이어 온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앞이 무겁잖아요. 특히나 베타 엔진은 앞이 주철 블럭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무겁다 보니까 앞에 접지력이 더 생겨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앞 타이어가 조금. 근데 AH8은 그렇게 옛날 타이어도 아니죠.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륜구동차는 앞 타이어만큼은 조금 센 거 써야 될 것 같소. 예, 아리 004 정도는 써야 되겠어요. 투스카니의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은 아반떼 HD의 MDPS하고는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극과 극인가 하면은 HD는 스티어링에 뭐가 걸려있는 게 맞기는 맞나 싶을 정도로 헐거운 느낌이고, 투스카니는 파워 스티어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살짝 무거워요. 근데 이쪽이 맞다고 난 생각돼요. 스포츠카라고서는. 이거는 고속주행을 하려면은 스티어링이 조금 무거운 게 유리하겠죠. 이거는 사실 뭐 타이어 세팅을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중고차 사서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 똥 타이어 세팅인데도 지금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밸런스 좋은 차라는 게, 자, 지금 보셨죠? 이렇게,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FF의 아주 이상적인 움직임이에요. 딱 한 바퀴만 더 갑니다. 한 바퀴만 못해다오. 연료 펌프는 이번에 갈았기 때문에 걱정 없어. 와, 브레이크 밸런스가 벌써 내리막에서 다르잖아. 내리막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와, 야, 얘는 왜 또 앞에 락이 오냐? 야, 이게 앞 타이어가 락이 왔어요. 앞 타이어가 너무 약하다. 얘는 겁이 나서 몰아붙이지 못하겠어, 지금.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기가 막히잖아! 잠깐만, 순정 상태의 FF 중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차가 있었나, 지금까지? 없었죠? 야, 그래도 스포츠카는 스포츠카다. 이게 왜 스포츠 루킹카야? 스포츠카지. 2분 13초가 났어요. 똑같네요. 브레이크 성능이 모자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타이어 상태에서 브레이크 락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제동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옛날에 그러면 XG2P 앞에다가 다 꼈었잖아. 아까 여기서 우리가 앞타이어 락이 걸렸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도 지금 앞브레이크가 락이 걸리는데 XG2P를 끼우면은 앞에만 락이 더 빨리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또 브레이크 밸런스가 나빠진 거죠. 앞이 너무 강해진 거야. 덤으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가감 조절 능력까지 잃어버렸어요. 순정 브레이크로도 앞부분이 락이 먼저 오니까 이거는 세팅이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크 밸런스가 거의 맞아요. 이거는 제가 뭐 그렇다고 지금 공기압을 특별히 따로 세팅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냥 길에서 타는 공기압, 아마 한 40 정도씩 들어있을 텐데 앞뒤로. 이 공기압으로도 지금 이 사계절 타이어로
이 정도 밸런스를 보여준다면은 일단은 타이어 밸런스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데 AH8이랑 뭐 금호 마제스티 솔루스 누가 더 접지력이 센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훌륭해요. 기록은 근데 12초 7이면 썩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진짜 뻥마력이 있었나 봐. 이거 기억이 안 나네. 뻥마력 없어진 게 MD부터인데 그러면 MD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아까 우리가 HD가 브릿지스톤 R이 004를 끼고 13초 땐가 났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타이어가 더 열쎈데 조금 빠르잖아. 1초 정도 빠르잖아요. 그러면 또 HD가 그렇게 뻥도 아닌데 누가 뻥이지? MD가 뻥인가? MD가 왜 이렇게 빠르지? MD 수동 한번 달려봐야겠다. 여기서 다시 MD 수동은 한 2분 7초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MD가. 근데 이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투스카지는 위험하지 않고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브레이크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거동 밸런스, 코너링에서 거동 밸런스도 잘 잡혀 있고 모든 면에서 훌륭하네요. 스카니 가봤어 봐. FF차 중에서 이렇게 좋은 차가 또 있었나? 뭐 물론 뭐 경차, 스파크, 아베오도 나쁘지 않았죠? 근데 문제가 있다. 이게 부품을 구할 수 없다 그랬어. 아, 이 시트 포지션 이런 거는 진짜 좋아요. 엔진 소리도 좋아요. 문제 없어요. 메탈 베어링이 붙으면은 엔진에서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안 나요. 아주 좋아요. 아, 카메라를 안 켰어. 야, 지금까지 다시 카메라를 안 켰잖아. 15분이 시작했으니까 10분 남았지. 다시. 아니, 나 혼자 앞에서 지금 열심히 찍었는데 나와 보니까 카메라를 안 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켜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기록이 2분 12초 7 한번 두 번 어택했거든요. 2분 12초 7이 한번 2분 13초 0이 났어요. 근데 카메라를 안 켰지 뭐야.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한 바퀴만 딱 어택합시다. 들어가서. 야, 내가 좀 일찍 나와서 확인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우리 투스카지 편 못 찍을 뻔했어. 10초 7인데 아까 12초 7이 났는데 그거 뭐 증거가 안 나왔잖아. 아씨.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바퀴다. 일단은 어택 전에 엔진을 좀 아낍시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 현대에 지금 Never Just Drive가 있는데 걔들의 조상이잖아 얘가 지금. 거동 밸런스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가 막혀요. 이게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 페달 정확도가 드럼 브레이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브레이크를 탁 칠 때 가감 조절 능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해요. 감사합니다. 레브 리밋은 6500인데 무서워서 붙을까봐 6000 정도에만 변속을 하고 있어요. 와, 브레이크가 지금 나는 ABS가 없는데 락과 언락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절묘하게 하고 있어요. 페달 필링이 좋으니까 가능해요. 2단 싱크로가 살짝 안 좋아요.
레드 언더스트요? 제가 영상으로는 지금 첫 바퀴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세 바퀴째 어택이에요. 아까 두 바퀴 안 지켰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나아져야지 아까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두 바퀴 사이에 차량 상태를 제가 조금 파악을 했으니까요. 타면서 계속 뭔가를 수정해 가면서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이전 랩에서 뭐가 문제였었는지를 보고 이 차가 가진 거동 특성을 이용해서 기록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계속 고민하면서 달려야 돼요. 예, 그게 트랙을 타는 방법이에요. 어! 야, 많이 줄였어! 11.8! 야, 이게 한번 쉬고서 우리 예선할 때도, 원메이크 레이스 예선할 때도 주장창 돌아가지고는 기록이 안 나거든요. 기록이 잘 안 날 때는 들어가서 한번 피팅 해가지고 차를 식혀가지고 다시 시도하면은 기록이 좀 줄어요. 지금 딱 그걸 한 셈이야. 예, 쉬었더니 11초 8이 됐어요. 아, 습관이 조금 자존심을 지켰어요. 그래도 아까는 12초 7은 너무 늦잖아요. 예, 아, 아슬아슬하게 한 바퀴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어요. 수고했다, 수수가. 야, 그런데 이게 지금 발표치로는 138마력인가 하여튼 거의 140마력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아, 차 무게가 무겁구나. 이게 1300kg대죠. 아베오 점사 터보, 1.4 터보가 그것도 140마력이잖아요. 1400cc 터보인데 걔는 여기서 내가 얼마를 냈지? 아,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2분 7초인가? 2분 3초구나. 2분 3초. 에? 아, 물론 타이어가, 아니요, 타이어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PS71이었는데 2분 3초를 냈으면, 야, 그러면 이거 아비오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차인데, 얘도 근데 뭐 지금 이거 완전 사계절이고 타이어 조금만 센 것 끼면 2분 10초는 하겠어요. 그래도 아비오보다 많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터보차가 피크는 140마력이라도 중속 토크가 더 세니까 기록이 잘 나죠. 그리고 아비오는 엔진이 잘 퍼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차가 트랙에서 안 퍼지고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한 15년? 그쵸? 15년도 안 됐구나. 아슬아슬하게 찍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아, 아까 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이게 저도 사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ABS 없는 차들을 많이 탔는데 이제는 저도 ABS 없는 차를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ABS가 없는 브레이크에 나조차도 사실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하고 이제 세 번째에 나도 적응을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정말 섬세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냈어요. 저기 두 분 저기 차 타러 놀러 들어가시느라고 카메라 안 눌러줘가지고요. 제가 다 찍힌 줄 알고 나왔다가 카메라 안 켜지고 확인하고 얼른 다시 켜고 들어가서 한 바퀴 어택하고 왔어요. 아유, 괜히 갱없이 세션 하나 더 끊을 뻔했잖아.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난 기록은 2분 11초 8. 나 그 오일 팬 격벽 효과 있네. 문제 없었잖아 지금. 술 깔끔해. 그리고 AH8이, 나는 사실 이런 타야 길에서 타도 우리가 한기로 안 써보잖아. 생각보다 똥타이어들아. 아주 타이어가 너무 많아 지금. 트레드가 너무 높아요. 너무 세타, 앞타이어가 너무 세타이어고 뒷타이어는 사실 뭐 똥타이어도 뭐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앞이 워낙 똥이니까 뒤가 뭐
근데 브레이크는 아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 달아야겠더라. 아 이거 비교가 안 돼. 여기 HD는 드럼이었잖아. 여기는 디스크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 페달의 이 필링이 정밀도가 비교가 안 돼. 내가 또 이게 옛날에 보면 왜 우리 갓그랜저 처음 나왔다가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BS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역시 차는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 또 반대로 얘기할까 그러면 사륜 드럼 브레이크도 있다? 차 중에서? 물론 옛날 뭐 트럭이나 버스도 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승용차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던 것 같고 저기 일본차 베이스 저거 있잖아 왜 기아 세레스. 아. 세레스가 초창기형이 사륜 드럼이었거든? 그거 처음에 고속도로 막 타고 가다가 딱 봤잖아요? 페달이 푹 깜짝 놀랐거든. 그거하고 정말 극극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제동력은 드럼도 센데 브레이크 페달 필링 정확한 그러니까 페달 필링뿐만 아니라 정확한 가감 조절 능력이 가능한 게 디스크 브레이크죠. 와 오늘은 뭐 투스카니 찍으면서 완전 디스크 브레이크 아주 칭송자가 됐네 내가. 근데 밸런스 있잖아. 얘가 지금까지 타본 FF 중에 그러니까 순정이잖아. 이거 지금 뭐 한 개 없잖아. 내가 볼 때 성훈이 차 잘못 샀어. 괜히 그 짓을 하고 있어. 이걸 샀으면 끝나는 건데? 이거 사가지고 집에 엔진만 한 두세 개도 사다 놓고 계속 바꿔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나 이제 FF 차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아 얘도 뭐 그 정도는 건 마음에 들었지만 이거는 좀 자, 내가 타고 다니는 게 모양이 좀 그렇잖아. 이거는 좀 야, 얘 또 얘기해. 내가 동네 아줌마들하고 동급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거는 야 그래도 스무직하잖아 이거는. 아 그리고 뭐 옛날 차니까 좀 뭐 아저씨가 있어 보이죠. 옛날 무슨 향수에 젖는 그런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트랙에서는 뭐 바디 강성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 정도면은 훌륭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왜 자기가 스포츠 루킹카라고 그런 거야? 스포츠카지. 타이어만 똑같이 세팅하면 2분 10초. 그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아 2분 10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앞뒤 설사 끼우면 미타이어. 엔진 붙어서 그 정도까지가 앞에 브리지스톤까지는 해볼만하네. 아리공공사 아리공공사 정도까지는 한번 해볼만해요. 근데 그것도 조금 가다가다 엔진 이제 가다가다 한다 그거든. 이제 이대로도 뭐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얘는 자 브레이크 밸런스 아까 2차 주행이잖아. 예. 얘는 압박기가 나 이거예요. 한 개 가면 이게 맞잖아. 그지? 아 근데 신기한 거는 봐봐 이게 한 개 브레이크 압박기 나 이거 된다 했잖아. 내가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브레이크 튜닝이 뭐가 필요하지? 지금도 락이 걸린다니까? 아, 브레이크 패드도 잘 들어, 이거. 물론 뭐, 오늘은 한 바퀴씩 밖에 어택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튜닝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지금 브레이크를 튜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밸런스도 맞고, 제동력도 앞이 조금 더 강하고, 그치? 맞습니다. 튜닝을 위한 튜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겠죠. 브레이크 밸런스도 문제. 이거 뭐 건드릴 게 없었어요, 진짜로. 하체도 마찬가지고, 스테빌도 마찬가지고. 건드릴 게 없어요. 다 가는 차라고 들었어요. 다 순정으로 갈았잖아. 그러니까 순정 상태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 그래요. 딱 찍고, 이제 10분 남겨놓고 딱 들어왔다? 딱 들어와서, 카메라 꺼야지. 이런 식.